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는 전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1일째 운동 중인 관행전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전북 관행전주협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범입니다. 40여 개의 그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실제로 통과된 건 별로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진정한 상생을 발굴하는 동료입니다. 작년 5월 저희 동료 선주가 6개월 동안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했다가 바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모임은 현재 편의점 업계 문제의 시작에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점주들이 처음 시유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시유가 편의점 업계 1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주변 점포 5개 분석표 외에 그보다 더 높은 예상 매출액을 구두로 제시합니다. 점주들은 대기업의 신뢰도를 믿고 계약을 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작년 5월 마포의 한 점주님은 부모도 중 과로로 돌아가셨고 작년 12월 김해의 한 점주님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화성의 한 점주님은 암진단을 받고도 위약금에 폐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천안의 한 점주님은 365일 매일 혼자서 19시간을 근무합니다. 점주가 점매출 속에서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폐점을 요청하면 앞으로 발생될 미래의 매출 6개월분과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 종료 수속비 등 온갖 명목을 더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에게도 점포 개선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입은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저 13,000 점포가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살아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저희가. 저희도 반반 나누자는 겁니다. 반반 나누자는 그거 하나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최저 수입도 보장이 잘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약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